안녕하세요. 학생들에겐 수능을, 성인에겐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그 사실 이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건요. 도대체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는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요새 변화가 많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게 된 거는 많은 분들의 요청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안 하려고 그랬던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재테크 강의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전혀 없다는 뜻은 왜냐면 이 강의가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를 갖다 오늘은 아마 그 이유를 갖다 여러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주식, 그 다음에는 주식이 아마 기본적으로 주가 되겠죠. 이제 그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생존 재테크부터 이름이 다르죠. 그죠? 저는 항상 원래 제가 유명해졌던 건 최진기의 생존 경제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도 생존이란 말을 붙였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 그 2008년, 2009년에 이제 대중들한테 이름을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바로 최진기의 생존 경제라는 KBS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그때 이름을 생존이란 붙였던 이유도 우리가 대세 상승기에는 경제를 몰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대세 하락기에는 사실 경제를 몰라서는 죽는다. 그래서 생존 경제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자, 여러분 생존 재테크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가 이렇게 붙였죠. 재테크가 필수가 된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이젠 재테크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필수가 됐는지 한번 가보죠. 제가 원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도 우리 청춘분들이 많으신데 젊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희들은 절대 재테크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대학 강연 다닐 때에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관심들이 많죠. 젊은 친구들이 예전하고 달라갖고 재테크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재테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젊은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된다 그러겠어요? 친구 오랜만인데. 예? 왜 하면 안 된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재테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이거 왜 이러지? 빨간색으로 나나? 재테크란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입니다. 그죠? 사람의 소득은 두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소득이 있고 하나는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어느 소득이 더 좋은 소득인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시작을 해요. 무슨 노동소득이 좋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노동소득은 굉장히 싫은 소득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득의 왕은 불로소득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뭐 제가 여기 도덕 시간이에요, 지금. 소득의 왕은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강의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상상 제가 정말 안 까먹는 게 일주일에 정확히 84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일주일에 84시간,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강의한 거죠. 그거를 84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그래갖고 돈을 벌었어요. 그때도 행복했지만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 야, 그때 그 얼굴 표정 보세요. 인터넷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소득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젊은 친구는 저 불로소득을 탐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합니다. 왜? 젊은 친구는 앞으로 얻을 노동소득이 불로소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노동소득에 관심을 가져야지 불로소득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 그분들은 무슨 소득이 더 많을 테니까. 네,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노동소득이 더 많을 테니까. 제가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 우리 누구 만나셔요? 보통 보면. 친구들밖에 못 만나죠. 그죠? 친구들이 만나면 쉽게 표현하면 그 회사 대리입니다. 맞잖아요. 놀라운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는 그 김대리. 그게 자기 친구예요. 야, 이거 나만 아는 정보인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라는 한 순간 전 지구인이 다 알고 있는 정보죠. 그죠? 근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면 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얻는 정보의 핵심이 다르죠. 그리고 사고하는 폭이 달라집니다. 경험도 달라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 재테크가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자, 이 이유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유를 듭니다. 투자 금액이죠. 그죠? 투자 금액이 여러분 개인 투자가가 우리 이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개인 투자가는 왜 안 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이유가 있죠. 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는데
개인 투자가 일단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금액이 적은 거죠. 금액이 적으면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투자에서? 예? 대단히 유리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금액이 적다는 건 사고 팔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평균 수익률 넘기는 펀드 매니저 있습니까? 그 20년 넘게 시장 평균, 10년이 넘게 시장 평균 수익률 내는 애 있어요? 없어요. 박현주 냈습니까? 박현주라고 하면 안 된다. 옛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 증권회사에 있을 때가 동부증권 을지로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을지로 지점이라는 데가 얼마나 괴물 같은 지점이었냐면은, 동부증권이 지점이 그 당시에 제가 17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16개 지점보다 약정을 더 많이 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6개 지점의 매출보다 우리 지점이 매출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이 모든 동부증권만이 아니라 모든 증권회사 합쳐서 매출 1등 하던 지점이에요. 그게 내외 빌딩 4층에 있었습니다. 그 5층에 동양증권이 있었고, 거기가 전 증권사에서 매출 2등 하던 지점이었고, 그 지점장 이름이 바로 박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점에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서울대 나오셨고, 네, 서울대 뭐 제일 좋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네, 변모 대리였었거든요, 저랑. 근데 지금 그분이 미래에셋 사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 밑에 1년 후배가 미래에셋 그 전 지점, 그걸 뭐라 하더라, 총 지점 연합 뭐 그런 두목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가 훨씬 더 잘 알죠. 펀드 매니저는 뭐가 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다섯 종목 중에서 하나만 잡으면 돼요. 걔네는 500개에서 100개 잡아야 돼요. 이해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보다 꽤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걔네가 더 고급 정보가 있겠죠? 여러분, 걔는 고급 정보도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삼성전자 안에 무슨 고급 정보가 있습니까? 이해 안 가세요? 제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투스죠? 제가 학원 강의하는 곳이 이투스입니다. 이투스도 지금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투스 안에는 고급 정보가 있고요. 그건 저만 알아요. 예? 이투스의 고급 정보 물어보세요. 저만 합니다. 작년에 이투스가 매출 얼마였니? 2200개 했나? 영업이 200개 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걔네들의 모든 전략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압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아닌 시장을 갈라고 그러죠. 왜? 메가스타디가 온라인으로 먹었죠. 온라인 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은 왜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건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투스가 인도 진출했거든요. 예. 그 인도 진출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누가 알고 있겠어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투자가가 오히려 정보를 가질 수 있지 기관 투자가는 정보를 못 가져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가 이투스 정보 알고 있으면 뭐 할래요? 종목 100개 중에 하나인데? 제 말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걔는 100개 사야 돼요, 종목을. 걔는 시장 평균, 시장 수익률에 수렴하는 게 펀드 매니저들 목표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나빠질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가 안 사요? 여러분 펀딩하는데 안 살 거예요? 삼성전자 전망이 안 좋다고? 무조건 사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안 샀다가 오르면 나 잘리는데? 아니면 살 주식이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가라는 게 펀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얘기부터 다 처음 듣는 얘기죠. 놀라우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나 펀딩하는 애랑 이길 자신이 있어요. 다만 걔랑 한 종목 사기 하면 지죠, 내가. 걔한테랑 붙어갖고 한 종목 사기. 그리고 걔도 지가 펀딩하는 돈 말고 지가 몰래 숨겨놓은 지 종잣돈 펀딩하는 건 내가 질 것 같아요. 왜, 우리 남편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공식적인 돈이 있고 자기 비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펀드 매니저 그놈이 비자금 갖고 운영하는 걸 내가 이길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걔 펀딩하는 건 이길 수 있어요. 돈이 작으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셨죠, 주식. 자, 여러분 사고 팔 때 여러분 조금만 많아져도 사기 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매도 시점 잡기 어렵죠.
예, 하루에 물량 거래되는 거 웬만큼 많은 거 아니면요, 팔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래량 하루에 몇천 주밖에 안 나오는 주식, 거기 몇백 개만 팔으려고 해도요, 내가 팔면 막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보면 괜찮아요. 완전 속상해요. 완전 속상하죠. 제기라 14주 팔았는데 가격이 600원 떨어졌어요. 제기라 아직 남은 게 얼마. 펀드 매장에 못 팔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금액이 작은 게 되게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금액이 작으면 왜 다져요? 이거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뒤에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금액을 크게 하잖아요? 정규 분포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린 과학으로 가야죠. 뒤에서 나오는 건데, 금액을 크게 하면 정규 분포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금액을 작게 하면 정규 분포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금액을 작게 하면요, 정규 분포표가 이렇게 나오죠. 평균 수익률은 낮지만 먹는 놈은 엄청 먹죠. 왜? 여러분 뭐 사요? 끝났잖아요. 금액이 작으면 여러분 수익률이 목표가 몇 프로가 됩니까? 여러분 개인 지주 투자자 투자하면서 여러분 수익률 목표로 몇 프로 해서 할 거예요? 4%? 6%? 그런 사람 있어요? 주식 들어오면서? 나 매년 4% 먹을 거야. 있어요? 펀드 매니저는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지는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나한테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을 때 제가 몇천만 원 이거 딜링해갖고 제가 우리 하수장이라는 사람 있으면 증명을 하는데 깨진 적이 거의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억만 넘어가도 벌써 부담스럽습니다. 사고 파는 게. 개별 종목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거래량 끊기면 어떡하려고요? 손님 고객 돈 갖고 가서 내 것까지 묶어서 전 예전에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고객이 1억 주시면 내돈 1000만 원 넣어서 투자했어요. 예,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욕을 안 먹습니다. 까져도 간단하죠. 예, 그때 내가 돈이 큰 돈을 하지 않았으니까 고객 돈 1000만 원 주면 제가 물론 신용불량자가 됐었지만 전 주식으로 신용불량자 된거 아닙니다. 주식으로 번 돈으로 오피스텔 살 질렀다가 망가졌지. 그 당시에 청구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두 채를 갖다 들어갔습니다. 일산 하나, 분당 하나 들어갔다가 박살 난 건데 젊은 나이니까 못 버틴 건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은 금액이 절대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적은 금액이 지는 이유는 수익률 목표가 높아서요. 착각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들어오면요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뭐냐면 아예 목표 수익률이 없죠 사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 투자가 목표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버는 거죠. 얼마나 왕창. 이게 개인 투자가의 목표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날은 정말 이걸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걔네 목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에요. 시장 수익률이 몇 프로? 여러분 원래 주식이라는 건요 무조건 은행 금리보다 2% 더 먹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이전까지 모든 통계를 다 내면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2% 더 내는 겁니다. 왜? 은행 수익률보다 낮으면 주식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은행 수익률보다 낮은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존재합니까? 은행 수익률보다 높으니까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이 번 돈에서 정리되시겠습니까? 자, 그게 왜 나오는 거냐? 기업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그돈 어디다 줍니까? 기업이 돈 벌었습니다. 그럼 그돈 어디다 누구한테 줍니까? 예? 네? 배당 전에 돈 빌려온 사람한테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100원을 벌면 80원 은행 주고 20원은 뭐가 남겠습니까? 기업이 돈이 남았겠죠. 예. 네. 그게 배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비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맡겼습니다. 그럼 은행 뭐 합니까? 지 수수료 떼고 기업에다 돈 빌려주죠. 그럼 기업에서 돈 받아서 우리한테 뭐예요? 이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럼 은행이 번 돈은 누가 번 겁니까? 알고 보면 기업이 번 돈이죠. 그럼 기업은 은행이 번 돈을 벌었으니까 나왔겠죠. 이해되시겠죠? 소액 투자가들은 목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 지금 올해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 올해 수익률 목표가 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많아야 6% 아니겠습니까? 올해 펀딩 해갖고 펀드 매니저가 6% 수익률 냈습니다. 못한 펀드입니까? 잘한 펀드입니까? 엄청 잘한 펀드 될 겁니다. 8% 내면 뭐 기적의 펀드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개인 투자에서 8% 먹었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수 분포표가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도수 분포표가 낮아지면 양 극단이 커지죠. 넓어지죠. 어차피 정규 분포표는 면적이 1이잖아요. 정규 분포표 면적이 1인 건데 쉽게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가서 역을 내는 거죠. 시장 수익률을. 근데 개인은 이렇게 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래서 개인이 여러분 적은 금액이라는 게 왜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도요 나이 드셔서 50억 60억 있는 분들이 할 때 망가지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그죠? 왜? 그분들은 목표 수익률이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이 60억 80억 갖고 그런 이상한 개미 투자가 말고요. 뭐 오케이 84억 벌어 이태리로 여행 간 사연은 뭐 이런 거 말고요. 가정주부 김모 씨 뭐 이거 말고 34억 먹어 너무 행복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말 그런 놀라운 사람은 저기 저것도 아닐 것 같고 실제로 뭐 매매일지도 봐야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나이 드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건물 투자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건물 빌딩만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빌딩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높습니다. 예전 얘기죠. 빌딩 해갖고 여러분들 수익률 내기 쉬울 것 같습니까? 빌딩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있는 건물부터 그래요. 내가 새 들어와 있는 건물부터. 자, 강남에 빌딩 하나를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 13층, 14층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건물로 가봅시다. 그죠? 50평에서 60평짜리로 해갖고는. 그러면 그거가 한 13층, 14층 올라가면 시가로 한 140억, 150억 나올 것 같아요. 150억 나오는데 걔네가 자기 돈 한 60억, 50억 갖고 대출 한 100억 꼈다고 쳐봅시다. 금방 계산 나오는 거죠. 50억 여러분 가난해요? 럭셔리한 부자입니까? 부자지 않습니까? 그럼 평당, 한 평당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 나오겠습니까? 1년에 저희 하면은 한 5천만 원 나오겠네, 한 층에. 그러면 15층 나니까 한 7억 5천쯤 나오겠네요. 그러면 경비 빼고 한 5억 남겠네요. 그럼 5억 남으면은 5억에서 150억 빌렸으니까 예금 대출이자 4% 잡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억 나갔죠? 1억 남겠네요. 그죠? 많이 번 거죠? 왜? 50억 넣어서 1억 벌었으니까. 4% 먹었잖아요.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금이 있잖아요. 정리되셨죠?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면 막 가는 거예요. 뭐 제가 틀린 말 합니까? 그래서 강남이 아마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금방 계산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다 보면 희한하지 않아요? 야, 저 건물 왜 빌딩 안 올릴까? 못 올리는 거예요. 아니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거 왜 안 올리고 있지? 못 올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안 올린다고 생각하죠. 야, 여기 이렇게 다 번화한 데인데 왜 저거 안 올릴까? 못 올리는 거라니까요. 왜? 올렸는데 한 층당 전용 면적이 32평 나와요. 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실 한 4층만 나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올리자마자 바로 은행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건물 올리는 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이 제 뭐냐면 건물 올리는 게 왜 행복 안 하냐면 건물 올리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이죠, 건물을. 우리 자식한테 영원히 왜? 자, 주식 부자들은 다른 게 뭐냐면 부자들은 진짜 이거 나중에 하는데 부자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부자들은 뭐냐면 원금 손실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주식을 안 하죠. 근데 미국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생깁니다. 원금 손실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자로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 얘기나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자로 먹고 살고 싶은데 이자가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빌딩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빌딩은 좋은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원금 손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월세로 받아먹고 산 다음에 자식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자식한테 넘어오면서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억짜리 빌딩에서 저희 제가 있는 빌딩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층이니? 12층이지. 저희가 12층이거든요. 우리가 얼마 내니? 400만 원 냈습니다. 작년까지. 그럼 4,800만 원이죠. 그럼 12층이니까 얼마 나오는 겁니까? 6억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우리 빌딩이 120에서 150억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다 샀으면 괜찮은데 은행 이자 껴있으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금방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1억쯤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자식이 물려받았습니다. 자식이 엄청 행복하죠. 왜?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오잖아요. 800. 그죠? 너무 행복합니다. 야, 한 달에 1,000.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살 때 1,000만 원 벌다가 40살에 1,000만 원 그대로 벌고 있죠. 왜? 20살에 1,000만 원 벌면요. 다른 일을 못해요. 빌딩에서 따박따박 나오면. 결혼은 합니다. 좋으니까. 예. 네. 그러다 30살, 40살 딱 돼서 그때 800 딱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 교육시키고 빠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건물 수리 들어가 봐요. 죽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갈고 보면 골프장에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죠. 그잖아요. 주말에 못 치잖아요. 비싸다고. 그런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전 골프 안 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뭐냐면, 그래서 투자금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올게요. 젊은 친구가 해선 안 된 이유가 투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50대, 60대 돈 많으신 분들 주식 투자하는 거 나중에 보세요 하면은 마이너스 안 난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 대세 상승기에 우량주밖에 안 해요. 얄미울 정도로. 대세 상승기에 우량주밖에 안 합니다. 기본 아니에요? 주식에서 먹는 거? 펀드 매니저보다 우리가 왜 유리합니까? 걔는 대세 상승기 아닐 때도 주식을 해야 돼요. 우린 대세 상승기에 우량주만 하면 돼. 알아요, 다. 못 돼서 못 먹는 거지. 왜?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거든요. 그 6%, 8%밖에 더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세 상승기에 우량주를 하라. 그런 책 읽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게 정답인 줄은. 그거 몰라서 여기 오셨습니까, 설마? 그러지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세 상승기에 우량주만 하시려면 한 100억쯤 있으셔서 연배가 한 60쯤 되시면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시겠죠. 자, 어쨌든 젊은 친구 안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투자금입니다. 목표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 또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개인 투자가의 우리 멸망사를 보면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말고 뭐 정보, 뭐 정보에 휘달린다, 귀가 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주식을 처음 우리는 언제 다 합니까? 주식 언제 다 하죠 우리가? 처음 언제 하시나요? 주식 하신 분이 손 들어봅니다. 몇 년에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주식? 3년 전? 3년 전은 그런데? 3년 전?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주식 투자 시작할 때는요 다 꼭지점이죠. 온갖 신문에 다 개인하고 외국인이 왜 먹는 줄 아세요? 우리 개인하고 외국인이 먹고 개인미가 깨지는 이유가 정보 양이 다르다. 이거 다 그거 진짜 틀린 말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주식 매매 시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여기 왜 왔습니까? 그 나라에서 안 되니까 온 거예요. 그 나라보다 여기가 수익률이 높아서 온 겁니다. 그럼 걔네가 여기서 주식을 뭘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매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출발점 자체가 주식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개미는 거꾸로 언제 들어옵니까? 예, 칼 불타오를 때. 불꽃으로 타오를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으로 타올 때 들어오잖아요? 깨져요, 먹어요? 아이, 100% 먹죠. 90% 이상 먹습니다. 개미 초보 투자해서 까졌다는 사람 봤어요? 들어오자마자? 그게 여러분, 운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요, 버블은 그렇게 쉽게 안 꺼집니다. 버블 그렇게 쉽게 안 꺼집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우리, 그렇죠. 그죠? 예? 계속 가다가 팍! 여러분, 모든 버블은 이렇게 꺼지잖아요. 우린 다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요만큼 먹어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개미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처음 들어와서 다 먹고. 근데 이해는 가셨죠? 그죠? 개미와 외국인의 실적이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분 들어가는 시점이 달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미도요 많이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국 들어와서 먹었고요 브라질 가서 먹었었어요. 나중에 활화살 타올랐을 때 또 들어와서 거기서 망가졌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기 펀드 외국인 펀드 수익률 그때 200% 300% 먹고도 작다고 그랬을 때 시절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100%씩 먹었습니다 우리. 그럼 브라질 애들이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여러분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투자가. 근데 왜 먹어요? 이해되셨죠? 브라질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의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그럼 얘는 발전 초창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구조밖에 없죠.
여러분 외국인 자본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 다 뭐 했습니까? 특혜 주잖아요. 전부 다 그 얘기 했었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지금 들으시면서 재밌으세요 여러분? 네. 네. 조금만 그래도 생각이 좀 바뀌시는 게 이거는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펀드 매니저보다 우리가 유리하다니까요. 전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 펀딩하는 애들한테. 걔 종잣돈은 못 이겨도. 그건 이길 수가 없겠죠. 걔가. 제가. 하지만 이길 자신 있어요. 그걸 왜 못 이깁니까? 500개에서 100개 고르는 게 쉽겠습니까? 500개에서 5개 고르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수익률이 낮은 거는 그런 요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항상 여러분 주식은 뭐든지 재테크는 자기 분야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죠? 쟤네들은 전문가고 대규모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때는 나만의 영역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펀드 매니저도요. 저보다 학원과 주식 동향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네, 어떤 친구들도 메가스타디 이투스 제가 제일 잘합니다. 손주인의 사생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젊었을 땐 자기 영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젊은 분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재테크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거꾸로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럼 이건 명심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한번 가보죠.